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입니다. 유전. 아, 유전이에요. 유전. 근데 이게 또 운동을 하면 허리 근력을 좀 강화를 한다.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게 바로 완치가 안 되는 원인이실 수 있습니다. 예약되기만 2년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님이십니다. 아, 어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 척추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일명 척추의 신으로. 야, 척신, 척신. 뭐 인터넷에 신이 많아요. 뭐 공부의 예? 신, 예, 뭐 장사의 신. 뭐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또 척추의 신을 처음 만나보네요.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지금 예약되기가 2년이래요, 2년. 야, 예. 제가 만약에 오늘 허리가 아프면 2년 뒤에 2년 이제... 기다려요. 저희들이 다 허리가 안 좋아요. 아, 그러세요? 목하고, 예. 제가 뭐 말씀드리면 저는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아, 그래요? 예. 사실 여기 사실은 그런 분들 되게 많을걸요?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저는 다들. 진짜 뭐 교수님 제가 뭐 갑자기 뭐 진료를 받는 건 아니지만. 아, 잠깐만. 하지 마요. 뭐. 2년을 기다리죠. 아, 자, 여기서 지금 허리에 관한 진료 얘기하지 마요. 교수님, 여기서 진료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이제 다른 환자분한테 진료가 안 돼. 나도 지금 허리 환자인데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 아, 뭐 이게 2년. 자, 그만하세요. 교수님. 아니, 근데 이게 저 허리 디스크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네네네. 보통 왜 생기는 건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 네네요.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입니다, 유전. 아, 유전이에요? 유전. 유전. 그 일란성 쌍둥이 중에 남자 쌍둥이 150쌍 정도 모아가지고 형은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동생은 그냥 이렇게. 네. 그런 두 명의 이 허리 쓰는 게 완전히 다른 쌍둥이만 150쌍을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MRI를 찍어봤더니 몸을 쓰는 거하고 별로 상관없이 쌍둥이란 이유만으로 디스크의 퇴행이 비슷하게 가더라. 유전이 한 60% 정도 되고요.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 가벼운 거라도 계속 반복했을 때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신다. 아, 근데 이게 참... 그게 참... 요즘 또 이제 스마트폰 보고 뭐 컴퓨터를 보신다든가 노트북 컴퓨터 이렇게 하시고 사실 목 디스크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2010년, 11년 되면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확 늘었어요. 한 20%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동시에 그래서 제가 아주 지하철에 갈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요? 학생들 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지하철에 타더라도 예.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 좋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더 높이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좀 손잡이에 갖다 대고 오십시오. 근데 이걸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고 있다가 서 계시는 분하고 눈이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목을 위해서는 좀 약간 예. 최대한 아 그럼 그거는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거 자기님들께 네네. 지금 살짝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거 자기 전에 살짝 목에 가장 좋은 스트레칭은요 네. 사실은 뭐 이런 스트레칭은 오히려 목 디스크에 많이 하죠 해롭습니다. 아, 안 좋아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매일이요? 왜 매일 이거 하는데? 목이 안 좋아서 이거 매일 하는 그래서 계속 뻐근하신 거 아닙니까? 아 되게 뻐근하시죠? 네 이 윗등에 곰 한 마리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목 디스크 내부가 찢어지면 그렇게 아프세요. 여기 사람 한 사람이 올라가 있다. 좀 더 심하면 곰 한 마리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예. 아 이게 허리를 먼저 꼿꼿이 하시고요. 예예. 아, 견갑골을 뒤에 붙여서 예 허리를 꼿꼿이 하고 견갑골을 뒤에 붙이고 턱을 살짝 치켜들면서 위를 쳐다봅니다. 이때 목 주변이 아픈 건 좋은 겁니다. 그래요? 찢어진 디스크가 붙는 통증입니다. 아... 목 주변이 아프면 아픈데요. 이때. 팔이 막 저리잖아요. 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저린데. 팔이 저리세요? 네. 아, 그러면 팔이 저리기 직전까지만 가세요. 아. 가다가 팔이만 가세요. 아. 가다가 팔이 저리면 아, 죄송한데 그 언더티 좀 입으면 안 돼요? 아, 여름이라 이거 셔츠도 얇아졌는데 그거. 제가 이것 때문에 등이 굽었어요. 이제 숨기려고. 아, 그러세요? 하도 뭐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녀요. 아니, 그 좀 완치가 어렵습니까 디스크는요? 이게 어떻습니까? 뭐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완치란 게 이제 찢어졌던 디스크가 완전히 붙어서 옛날로 돌아간다. 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럼 불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저만큼 많이 아픈 분을 좀 뵙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이 아팠는데 그렇게 극도로 아픈 통증을 한 5년 6년 가지고 있다가 하나도 안 아프게 되는 게 완치라고 하면 완치가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운동을 하면 허리 근력을 좀 강화를 한다.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저도 좀 운동을 그래서 좀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그게 바로 완치가 안 되는 원인이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허리 디스크가 손상이 되기 전에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허리가 튼튼해지는데요. 한번 손상이 와서 상처가 생긴 사람은 원래 찢어지기 전보다는 약하니까 세게 운동을 하면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든지 내가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안 아프게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운동을 하면 할수록 디스크는 점점 찢어집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냐 하면요. 아침 눈을 딱 떴을 때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야 그 허리가 낫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디스크가 붙으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시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징조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병원 홈페이지에 진료 예약 대기가 상당히 길므로 인터넷에 있는 제 동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료를 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올려져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예.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것만 하지 않으시면. 이게 암이나 코로나 같은 이런 균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허리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뭐 주사를 놓고 뭐 해도 금방 또 재발해서 오세요. 맞아요. 나쁜 운동해서 재발해서 오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예약 대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인터넷에 좀 올리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허리에 부담이 적은 스쿼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뒤꿈치를 들어올리는 동작인데요. 처음에 너무 높이 들지 말고 살짝 들었다 냈다는 아픈 허리에 대한 직방 소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서 잘 치료됐다가 좋아진 환자분이 다시 아파서 오셨는데 자세히 여쭤보니까 나쁜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하라는 유튜버가 많더라 해서 그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그 유튜버들의 그런 내용을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만든 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그 잘못된 스트레칭부터 이렇게 조금 그 허리에 좋은 운동 교수님께서 조금 오늘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신다고요? 아 진짜요? 제일 흔히 그 잘못된 운동을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요. 아이고 누워서 무릎을 세운 다음에 이 등으로 바닥을 누르라는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나쁜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하고 계세요. 아 이게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고 허리를 허리로 바닥에 조금 바닥을 붙여라. 아 예. 복근에 힘이 약간 들어가면서. 약간 들어가네요. 복근에 힘이. 예, 이거 나쁜 겁니다. 아 이거 안 좋습니까? 예, 아주 나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이 다리 잡아 땡겨. 아 예, 이거. 저 이거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이거 선생님. 아주 나쁜 겁니다. 이거 그 허리 아플 때 이거 운동 많이 하고 나면 시원한데요. 예. 그 시원한 거는 이제 근육이 좀 풀려서 시원해지는데 그게 한 20분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고는 디스크 찢어진 통증은 다음날 아침에 오는 거죠. 아. 그래서 아침에 아프신 거예요. 아 진짜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게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늘상 이런 운동들 이렇게 좀 이런 거. 이거 두 배로 안 좋은 운동입니다. 이거에 두 배로 안 좋은 거. 다음날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이거 하고 나면은 그건 하시죠? 아침에는 막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네 배로 나쁜 운동.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가지고. 이거 우리 많이 하는 건데. 네 배로 나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거 보통 이거 많이 허리에 이거. 저는 강도가 와가지고 목에 칼을 들이대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나쁜 운동입니다. 이건요, 이렇게 누워서 봐야죠. 그것도 사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허리나 이게 그 지금 척추 쪽이 그 건강하신 분들은 이건 뭐 굉장히 상관없죠. 좋은 운동이에요. 상관없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척추 쪽에 사실 뭔가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저도 지금 교수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이게 좀 허리 안 좋다라는 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어떤 운동이 도대체 이게 허리 회복에 좀 좋은 운동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좋은 운동이죠. 좋은 운동이죠. 엎드려서 이제 양손을 야구 빠따 잡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네. 턱 밑에 개고는 숨을 코로 숨을 크게 들이십니다. 네네.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는데요. 이거 할 때 제 허리를 한번 보시면 네네네. 숨을 들이쉬면 제가 허리가 올라갔다가 숨을 내쉴 때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 요추전만 C자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가장 좀 허리에 C자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아 예. 아 계속 이렇게 해서 코로 숨을 깊이 들이십니다. 빨리.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천천히 끝까지. 허리가 쑥 들어가요. 쑥 내려가죠.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셔보십시오. 쑥 내려가죠. 저 쑥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요 추전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 오, 생각보다 교수님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상당히 좀 편안하면서 시원한데요. 네, 네. 오, 시원해요. 허리 시원해요. 이게 그 안적척의 법칙이 뭡니까? 안적천. 안적천의 법칙. 안적천의 법칙. 허리를 절대로 구부리지 말라. 안 구부리는 게 제일 좋다. 아, 안 그래서 구부리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길 가다가 돈다발이 떨어져 있어서 네. 100만 원 이하면 주지를 마시라. 정말. 아, 오히려 진료비가 더 들어가니까. 네. 아. 100만 원 이하면 주지를 마시라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500원짜리도 줍습니다. 그럼 뭐, 뭐예요? 그러니까 뭐 만 원짜리 하나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주어,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될 때는 적게 구부리고 그다음에 천천히 구부리시라. 예를 들면 뭐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교수님이 추천하는 자세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주셔야 됩니까? 여기 바닥에 뭐가 물건이 떨어져 있을 네. 때 이렇게 주면 허리가 많이 구부리시겠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때 디스크 쪽이 쭉 찢어집니다. 네. 잘 붙어 들어가던 게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1.5초 정도만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주울 때도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이러면 사람... 그 사이에 딴 사람이 집어가지 않을까요? 발로 이렇게 아 밟고 아 밟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런지하는 자세처럼 네, 런지 자세 아, 네. 아 이렇게 해서 안 아픈 분은 하셔도 됩니다. 아 아픈 분 우리가 이제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은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아. 허리가 잘 구부러지면 류현진 선수 같으면 구속이 훨씬 빨라지죠. 그렇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찰 때 허리가 많이 구부려져 유연해야 아. 잘 차게 되는데 그게 아픈 허리를 낫게 하느냐는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뭐 수영은 도움이 됩니까? 수영은 예를 들어서 아. 허리 아프고 좋아진 분이 저한테 수영해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원래 수영을 잘 하셨습니까? 아니면 새로 배우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새로 배우시는 분은 안 됩니다. 수영 처음 배울 때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온몸에 힘을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디스크가 찢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 잘하셨던 분이라면 아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아. 수영 중에 그 접영만 빼놓고 하십시오. 아, 접영은 허리를 허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접영 많이 해서 또 터져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혹시 이제 허리 통증이 있거나 아픈 분들한테 허리가 좋지 않으실 때는 사실 평소에 이런 생활 습관, 돈을 떨어졌을 때도 그렇게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렇죠. 동작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해야 허리가 좋아진다. 맞습니다. 네. 그 교수님 그래서 평소에 어떤 운동을 좀 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래 살려면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고 네. 멋지게 살려면 근력 운동을 하시라. 근력 운동하면 일단 자세가 바로 됩니다. 근력 운동 하기 전이랑 후랑 자세가 달라지고요. 암도 예방이 되고 치매도 예방되고 좋은 게 많은데 걷고 뛰는 게 이게 척추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 걷고 뛰는 그 땅을 치는 그 충격이 허리 디스크에 이렇게 전달돼가지고요. 디스크 주변에 줄기세포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 충격을 받으면 막 활성화돼가지고 디스크 안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동물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참 아플 때는 이게 절대로 낫지 않을 것 같고 평생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손에 난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붙듯이 허리 디스크에 난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흉터로 바뀌면서 붙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걸리는 기간은 다르나 그 목표를 가지고 나쁜 것만 안 하시면 좋아지십니다. 끝까지 한번 잘 통증 없는 그날까지 또 근육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